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화초를 괴롭히는 진딧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좀 옥상에다, 저희 집 옥상에다 다양한 식물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상추도 있고, 또 할련화, 그다음에 농불량미, 뭐 기타 뭐 다양히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화초에 못된 녀석이 나타납니다. 앞전에 제가 퇴치를 다 했는데, 이번 장마통에 좀 소홀히 봤더니는 그 녀석이 또 나타났어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요. 진딧물들이 진딧물들이 나타나가지고 화초들 괴롭혀요. 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죠. 이게 지금 덴마크 무궁화인데 꽃이 피면 굉장히 화려하게 피거든요. 이게 잘못 갖고 오면 좀 지저분한데 잘 갖고 오면 굉장히 꽃이 화려하죠. 멋있습니다. 근데 앞전에 한번 봄에 이게 진딧물이 꽃봉오리와 줄기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해가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 약을 사다가 한번 해충 박멸을 했는데 또 나타났어요. 지금 줄기 쪽에는, 줄기와 잎 쪽에는 괜찮아요. 줄기와 잎 쪽에는, 아직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이 꼬멍오리를 집중적으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꼬멍오리를 집중적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나무 전체에 번져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파리들이 양분을 빼앗겨 가지고 맥을 못 추고 누렇게 변해 버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올 봄에 진딧물 박멸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파리도 굉장히 튼실해요. 튼실한데, 이번에 또이 녀석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전에 쓰다 남은 약으로 한번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진딧물을 없애는 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뭐 인터넷에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제가 화초를 구비해왔던 그 가게에서 그 진딧물 죽이는 약을 좀 달라고 했더니는 이 약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에는 친환경 항해충 활성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약을 뭐 팔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 가게에서 여기다 무슨 또 다른 약을 좀 타주더라고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 녀석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을 한번 쳐볼게요.
전반적으로 쳐주지 않으면은 이것들이 약물이 없는 것도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는 있네요. 전반적으로 모두 차였네, 이게. 그러면은 약을 뿌린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있네요, 이 녀석들이. 약을 뿌려놓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한번 다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놈들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고요. 예, 아직 붙어 있네요. 어제 몇 시간 후에 진대물 약의 효과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진대물은 거의 사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깨끗해요. 그리고 지금 시각이 이른 아침이라 꽃들이 좀 아물고 있는데 아마 몇 시간 후에 필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대머리 어떤 상황인지. 지금 진딧물이 보이긴 보이는데 현재는 진딧물이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진딧물 시체가 지금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덴마크 무궁화가 꽃을 예쁘게 피웠네요. 지금 활짝 핀이 꽃이 어제 진딧물을 잔뜩 잔뜩 위에 씌워져 있었는데 지금 뭐 진딧물 시체만 붙어있지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지금 여기 이것도 어제 꽃봉오리가 진딧물이 잔뜩 끼 있었거든요. 지금 말끔해졌습니다. 덴마크 무궁화는 희한하게 진딧물이 잘 끼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꽃을 보려면은 진딧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도 개고 날씨가 좋은데 아주 꽃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네요. 제가 요즘에는 꽃을 보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정원을 옥상에다 정원을 갖고 놨는데 날마다 이것 보고 있으면은 뭐 심심치가 않아요. 이상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또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